이상한데? 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대 결절 같아. 목 관리를 잘못했어. 1등을 해야 돼. 난 1등 해야 돼. 연습하자, 연습. 연습해야 되겠어. 우리네 헛짚은 인생살이 전생은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슬퍼도 울지 말아요. 사랑의 꽃이 핍니다. 밀어 밀어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당신 가슴에 멍든 때를지 사랑으로 밀어. 좋아. 목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밀어 밀어. 이상한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대 결절 같아. 네, 이제 성대 결절이라는 것은 성대에 일종의 굳은살 같은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힘든 일, 굳은 일 많이 하면 손바닥에 굳은 일이 생기듯이 성대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잘못 사용을 하면은 성대에 이제 일종의 굳은살이 생기는 거가 되겠고요. 그게 성대 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대 결절이 빨리 낫지? 오, 그치, 그치. 그치. 얼른 준비해와야 되겠어. 아, 꿀! 아, 도라지! 아페. 뭔가 성대 결절이 낫는 것 같은데? 성대 결절 쪽에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어서요. 이제 드셔서 이제 나쁜 뭐 이제 그런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 기호에 따라서 그냥 적절히 드시는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류 4시까지 부탁한다고. 4시까지 해달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에 물이 안 가게 관리만 하는 거라. 말하는 이제 속도라기보다는 이제 말하는 절대 양이 중요하고 또 이제 말을 할 때 성대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 올바른 발성법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키신 거 다 했습니다. 다 했다니까요? 뭐야, 내가 말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삐진 거야? 성대를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잠시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내다가 다시 이제 말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성대 결절은 다시 생기게 돼 있어서요. 올바른 발성법으로 이제 발성을 하는 그런 음성 치료를 이제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대 결절의 경우에는 이제 대개 경우 수술적인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대 결절이 이제 대개는 이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좋아진 목소리가 발성하게 되면서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